FM과 오늘만, 오늘만과 강복 FM이 함께하는 오늘만 부활을 위한 연속 프로젝트 오늘만 분투기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복 FM 총괄 PD 김희룡입니다. 오늘은 네, 오늘만 분투기 두 번째 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고요. 오늘은 이야기 손님이 세 분이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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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네. 네, 제가 보기에 왼쪽에 계신 분부터 잠깐 인사해 주시죠. 누구신가요? 오늘만 협동조합 이사 김세혜입니다. 네, 김세혜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수 크게 치세요. 이거 너무. 네, 다음 분. 오늘만 협동조합의 김소희입니다. 네, 김소희님 이사신가요? 감사입니다. 아, 네, 무서운 감사 나오. 김소희 감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마지막 한 분도 인사해 주시죠. 김종희입니다. 네, 직책이 무엇인가요? 조합원이요. 네, 김조희 조합원님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뭔가 이렇게 좀 희망차게 시작해보려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안 그러네요. 네.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아주 슬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만 사망기. 어떻게 우리는 오늘만을 시작했고 스스로 사망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부활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에 대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만 부활을 위해서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지난주에 이 꼬다노 보리자루 역할을 하셨던 우리 김소희 감사님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겠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지금 녹음하는 날이 11월 13일 화요일인데요. 어제 저녁에 저희 강북 FM이 이곳에서 공개 방송을 했어요. 그때 이제 김소희 감사님이 계속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공개 방송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건 대본에 없는 네. 이야기 아니었나요? 아, 대본, 네, 대본대로만 할 수 없죠. 우선은 이런 라디오 네. 방송을 하는 걸 현장을 목격한 게 처음이었는데 네, 오히려 목격. 목격. 네. 감상을 네.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생각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막 녹음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좀 네. 색다르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럼 뭐 딱딱한 분위기이실 줄 알았어요.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방송국처럼. 네, 네. 그래서 애들 애가 옆에서 떠들고 있고 막 이러니까 울고. 저 어제 그거는 기획된 게 아니었는데 진행자 한 분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가지고 뭐 나름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오늘만을 자주 이용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 오늘만에서 이제 오늘만 부활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오늘만의 시그니처 메뉴, 슈퍼푸드, 네, 바오밥 라떼 혹은 바오밥 에이드를 티입니다. 아, 티입니까? 네. 바오밥 티를 라떼입니다. 그러니까 라떼와 에이드였잖아요.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만 근처를 오가시는 분들 오셔서 오늘만 부활을 위한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설문 많이 받으셨나요? 총 어제까지 회수된 네. 설문조사지는 45장 네. 정도예요. 목표가 몇 장이라고 그러셨죠? 우선 여기 선착순 250명이기 때문에 250장이 목표량이고요. 그러면 공정률이 채 20%가 지금 안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문은 주로 어느 분들한테 받으시나요? 오늘만 방문해 주신 네, 네. 손님분들한테도 많이 받고 제가 한번 여기 지역 돌아다니면서 네, 네. 오늘만을 아시는 지역 상인들한테도 받기도 하고 아니면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에서 네, 네. 한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목격했는데요. 우리 김소희 감사님이 길에서 꼬다는 보릿자루 마냥 서 계시면서 누구에게 설문지를 받아야 하나 이런
갈구하는 눈빛으로 거리에 언제 그걸 또 보셨어요? 거리를 배회하는 네, 이 동네가 제 나와바리기 때문에 네,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럼 한 이 45분은 바바 라떼를 드시고 가셨나요? 어떻게 사은품은? 거의 그냥 괜찮다면서 두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네네. 그래도 한 15분 정도는 바오밤 라떼 드시고 피드백 많이 해주셨습니다. 30분 정도는 내가 벼룩에 간을 빼먹지 오늘만 해서 무료 음료를 먹을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바오밤 라떼를 안 드셨고 어제 저희 공개 방송하러 온 팀들도 설문조사 하고 이제 바오밤 라떼 드셨잖아요. 네. 아주 신비한 맛이다 이제 네. 이런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네. 이랬더니 한 분이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먹으면 좋겠다. 아... 뭐 씁쓸하며 달콤하며 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 분 다 드셔보셨어요? 바오밤 라떼? 네, 먹어봤습니다. 어떠세요? 바오밤 라떼는 우리 집의 바오밤 라떼는 이 맛이다. 네, 오늘자 꼬다놓은 보리자로 김세희 씨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요리에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네, 일가견이. 아, 본인 얘기. 좋습니다. 그래서 바오밤 라떼, 김세희가 이야기하는 바오밤 라떼의 맛. 그래, 이 맛이야. 네.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를 물은 게 아니고요. 네. 어떤 맛이다? 그, 설명을 해주십사. 제가 안 좋아하는 맛이고 달지도 않고.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야. 슈퍼푸드인데. 맛은 이 맛도 저 맛도 아닌데 슈퍼푸드니까 먹는다. 아, 그래서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걸 사은품으로 지금 슈퍼푸드 드리고 있으시는. 네, 맛은 몸에, 없는데 슈퍼푸드다. 몸에 엄청 좋은, 네. 건강한. 네, 알겠습니다. 네, 음료입니다. 네, 김소희 감사님 어떠세요? 저는 바오밤 라떼보다는 네. 티가 좀 더 맞는데 바오밤 본연의 맛을 더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숙취에 좋은 것 같아가지고 숙취 해소에 좋겠죠? 네 숙취 해소에 네. 좋은 숙취에 맛은... 좋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바오밤이 알코올 성분이 있나요? 네. 아니요 숙취 슈퍼 알콜푸드? 네. 숙취 해소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네. 꿀이랑 바오밤 라떼 파우더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뭐 여기서 이렇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개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끊었습니다. 네. 아니 이제 두 분 다 지금 맛보단 효능을 얘기해 주셨어요. 슈퍼푸드이고 숙취 해소에 좋다. 우리 김종희 조합원님 어때요? 바오밤 라떼 어떤 맛이다? 네, 좀 제대로 된 대답을 기대하면서. 네, 그 일단 바오밤 네. 음료 자체가. 네. 이제 흔히 접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건강식으로 많이 홍보가 돼 있다 보니까 방송도 많이 타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하신 것 같아요. 뭐 해석을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네. 네 이제 어쨌든 어떤 맛이냐? 그것이 저희의 포인트기도 하고 맛보다는 근데 맛을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선 조금 몸이 좀 춥거나 으슬으슬할 때 약간 좀 기분을 리프레시하고 싶다. 이럴 때 바오밤 티를 따뜻한 바오밤 티를 드시면 그 네. 유자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향긋함과 네 지금 요리 일가견이 있으신 김세혜 이사님께서 그 시큼함이 네, 있어요. 의구심 어린 표정을 지금 짓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드신 바오밥이 서로 다른 건가요? 다를 수 있어요. 저는 한 요새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네. 테스팅 과정에서의 맛인 걸 겁니다. 어쨌든 네. 그 저희가 레시피로 완성된 네, 티는 네. 굉장히 어쨌든 저희가 전통 꿀을 사용하고 그래서 꿀향이 굉장히 좀 은은하게 퍼지면서 달콤해요. 그래서 네. 그 바오밤 열매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시큼함이 그냥 신맛으로 남는 게 아니라 약간 아까 말했던 그 유자의 약간 달 유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달짝지근함과 상큼함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맛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 뒤에 약간의 탄닌감이 쫙 오면서 네. 그 이제 좀 입을 좀 깔끔하게 하는 몸과 마음을 좀 깔끔하게 하는 그런 맛이 있고 사우나인가요?
뭔가 마음을 깔끔하게. 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시는 네. 사우나. 네. 그런 느낌이 있고 라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바오밥의 특유의 어떤 향과 꿀에 이제 꿀과 바오밥과 우유의 조합이 굉장히 좋답니다. 건강상. 그래서 그 우유의 그 좀 바디감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 바오밥 라떼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바오밥 티가 진짜 좋다. 맛이 있다. 네, 제가 오늘 녹음 끝나고 바오밥 라떼를 먹어보고 다음 방송 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네, 오늘만의 이벤트 메뉴 마라떼를 먹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얘 괜찮네요. 네. 아, 마라떼 죽입니다. 네. 자, 마라떼, 바오밥 라떼 많이 애용해 주시고 설문지 하시면 드린답니다. 네, 바오밥 라떼. 마라떼로도 교차에 제공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안 돼. 네. 사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라떼는 사드셔야 되고요. 설문지 하시면 바오밥 라떼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용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문지 구성을 보니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오늘만이 앞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견. 근데 제가 어제 좀 보니까 이 밑에 문항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해들 하시더라고요. 내가 니네 가게의 가격을 내가 정해야 되냐.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거냐. 뭐 이제 이런 난감함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니 뭐 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혹시 뭐 이거는 이 정도 가격이면 좋겠다 이런 의견 있으시면 적어주셔라 이렇게 제가 오늘만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하게 진행했고요. 그래서 네, 오늘 방송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요. 오늘만이 앞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 중에 두 가지를 꼽아달라고 여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세혜 이사님부터 맨 위에 문항을 한번 읽어주시죠. 이렇게 안 하면 말을 안 할 것 같아서. 네. 이거 대한 플랫폼인가요? 네네. 아,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 대한 플랫폼, 네. 네, 대한 플랫폼. 오늘만.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 오늘만. 청년 창업 실험 공간 제공. 밤샘 영화제, 독서 캠프, 상담 카페 등 상생을 위해 각종 행사를 기획 진행하고 공간을 제공합니다. 네. 다음은 넘어가 주시죠. 지난 방송에 꼬다른 머리채로. 네. 세이프 오늘. 우리의 손으로 직접 운영되는 은행 세이프 오늘. 나의 작은 투자, 적축금, 소비가 누군가의 삶이 되고 꿈을 이룰 씨앗이 됩니다. 소액 대출, 무배당 펀드 진행. 아니 빚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소액 대출을 해준다. 네. 다음 읽어주시죠. 조합은요? 상품 판매고요. 저희가 음료랑 음식이랑 이제 중고 서적 같은 것들을 물품 같은 것들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판매 수익금이 이제 저희 뭐 아니 읽어달라는데 왜 설명을 하세요? 배당되지 않고 네. 어쨌든 고품질의 건강 네. 상품을 판매한다. 네. 권입니다. 네. 음료, 음식, 중고 물품 등 나의 소비가 누군가에게 꿈이 되는 고품질의 건강한 상품. 이를테면 바오밤 라떼 그렇죠. 네, 판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는 오늘만 달라 네, 커피로 쌓은 포인트를 마트에서도 쓸 수 있다 물음표 느낌표 우리 동네 공동화폐 오늘만 달라 네,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지금 나열돼 있고 설문 응답자에게 이 중에서 오늘만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두 가지를 선택해 달라고 했어요. 혹시 그 응답하신 분들 답변지를 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떤 의견이 많으신가요? 거의 대안 플랫폼에 많이 체크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만 달라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해드리면 많이들 체크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일종의 뭐 지역화폐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한 플랫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해서 오늘만 달러를 런칭하는 일단 빚을 갚고 네. 저 이런 걸 전문용어로 현시창이라고 하죠. 현실은 시궁창이다. 네. 그래서 하여튼 여기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되게 거창한 네 개의 사업 예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PD, 나는 DJ. 너도 나도 쉽게 만들고 함께 즐기는 마을 방송 강북 FM. 우리 동네에 강북 FM 없으면 안 돼요. 네,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지금 오늘만이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상품 판매 네. 중심으로. 네, 마이크 대주시고요. 네, 상품 판매를 네네. 중심으로 하고 있고 대한 플랫폼으로서 공간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 많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네. 최근에 뭐 사용됐던 사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듣는 분들이 아, 이 MMO한 대한 플랫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바오밤 라떼의 맛 같은 거구나. 이렇게 저 상담 선생님하고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선생님을. 지금 또 저 바깥에서 뭔가 진행 중이죠. 네. 네. 뭐가 진행되고 있나요? 매주 화요일마다 1시부터 9시까지 네. 13시에서 21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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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든 마음돌봄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지금 네. 마음돌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상담이라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는 헤든 마음돌봄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지금 상담사분들이 상주해서 이제는 손님이 오시면 네. 이제 상담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손님이 안 오시네요. 그쵸, 지난번 녹화 때도 화요일이었는데. 상담사분들은 상주를 하고 계시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아, 제가 사실 헤든 감사여서 저도 그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네, 헤든도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종의 이제 대안 플랫폼의 하나의 사례로 이 상담 카페 얘기해 주셨고 또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진행했던 네. 그 지역에 네. 수제 맥주를 만드시는 아버님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직접 만드신 수제 맥주를 시음 하는 행사를 네. 아니 아버님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참 그런데요. 동네 아빠들의 수제 맥주. 네. 이게 이제 뭐 캐치프라이즈인데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토요일 9시부터 주말을 아예 반납하시고 그 교육 받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인증서도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동네에서 그렇게 만드는 수제 맥주를 일종의 팝업스토어일 수도 있는 네. 거네요. 그게 숙성되려면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단위로 물건이 나오는데 네. 이제 그 물건을 오늘만에서 팔고 나누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있을까요? 뭐 얼마 아까 말씀해주셨던 네. 이제 뭐 강부 FM 공개 방송 같은 것도 있고 네. 제가 학습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잠시 휴회 기간을 하고 있는데 네, 잠시가 꽤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 길지 않습니다. 네. 이제 한 달 한 3, 4개월 되지 않았나요? 안 한지? 아닙니다. 한 달여 한 달여 네. 쉬고 있는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할 계획이고 네네 네. 네, 그래서 손님이 오셨나요? 아니요. 아, 네. 네. 안타깝습니다. 약간 설날 뻔했는데 네. 오늘은 꼭 저희 방송 녹음이 끝나기 전에 한 분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 네. 부득이 자리를 비울 수밖에 네, 없는 이런 상황이 소박한 바람을 좀 가져 생기기를. 네. 네. 하여튼에서 뭐 이 중에서 그런 상품 판매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네. 이 공간이 카페라는 메인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바오밥과 같은 고품질의 건강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 플랫폼으로 뭐 그 해든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뭐 마음돌봄 카페라던가 동네에서 수제 맥주를 만드시는 분들의 일종의 팝업스토어도 진행하고 있고요. 뭐 강북 FM이 한 것 같은 뭐 공개 방송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한 달여 밖에 안 쉬고 있는 학습 모임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세이프 오늘 뭐 오늘만 달라 이런 거는 좀 되게 거창한 다만 거창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거든요. 뭐 지역 화폐 같은 경우 사실 뭐 옆 동네 노원에서 이제 그 지자체가 주도해서는 거의 최초 사례로 알고 있는데 뭐 노원을 운영하고 있고 뭐 유명한 지역 화폐가 뭐 한반 레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사실 지역 화폐가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망한 오늘만을 이렇게 거창한 지역 화폐로 부활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지금 궁금하고 이게 여기 많이 체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저 조합원님 머리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설계자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여기에 담긴 철학과 같이 내 시작은 미미하지만 잘 될 거다 뭐 이런 그렇죠. 바오밤 라떼 같은 근자감. 네. 어떤가요? 네. 일단은 오늘만이 저는 그러니까 사실 요 설문지를 만들었던 건 지금 오늘만이 갖고 있는 자원이 인적 자원을 포함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 분이 다 한 거죠 지금. 뭐 이제 네. 곧 조합원 네. 가입하시지 네.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왜 이 난파선에 몸을 실는지 네. 그래서 함께 살아야죠. 네. 맞습니다. 그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만이 단순히 뭐 커피를 팔고 음료를 팔아서 돈을 버는 단체로 남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이제 같이 판매라고 하죠. 뭐 이제 뭐 소셜 비즈니스라는 표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건 뭐 상품의 질이 막 엄청나게 경쟁 서비스나 상품의 질이 엄청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뭐 그런다기 뭐 경쟁을 해서 이긴다 이런 네. 거라기보단 이 지역 그러니까 오늘만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 오늘만이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 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오늘만이 하고 그래서 그 사회가 좀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그런 구조로 나아갈 네. 수 있는 길에 조합원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데 원래 네. 뭐, 피 없는 혁명 아니네요. 네, 네 뭐,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사회적 역할에 대해 주목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만이 있는 뭐 위치적인 공간 네. 그리고 속하에 있는 이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컨셉으로 잡으신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왜 또 하필이면 지역 화폐예요? 지역 화폐라기보다는 이건 뭐 제 표현이 아, 공동 화폐 그냥 네. 뭐 커뮤니티 커런시라고도 하고 뭐 그런 건데 네네 안전 화폐라고 저는 조금 굳이 표현하자면 네 글자로 표현하자면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이제 대기업 그러니까 자본이 큰 기업들이 자기네들 네트워크가 크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네,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네 누가 손님, 가시네요. 네, 손님을 안 오시고. 네 어쨌든 그런 경쟁력들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끼리 여기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협업해서 같이 이제 이 공간을 소비하는 고객분들, 주민분들이 요 안에서 어쨌든 다시 생산을 하고 네. 다시 소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어떤 매개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사업자들끼리도 교류를 네, 할 수 네. 있고 이 안에서 그럴 수 있는 좀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야겠죠. 네. 네, 아직은 없습니다. 아,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영상을 안 찍고 있는데 옆에 두 분 표정이 상당히 뚱해요. 저게 무슨 소리야 저 어? 이런 거 같고 아, 네 뭐 개념은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작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동네 포인트. 뭐,
연대와 협동의 원리, 뭐 요즘 네. 이제 얘기되는 을들의 연대,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떠오르고 사실 지역이라는 공간이 대부분 특히 서울은 이제 소비의 공간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재생산의 공간 아니면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역에 주목하는 어떤 개념이 아닌가 싶고요. 네.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세이프 오늘 뭐 이거는 사실 뭐 좀 있죠 지금도 예를 들어 뭐 네. 청년 연대은행 토닥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사회적 그 공익활동가들의 자조 공제조합이라던가 이제 이런 비슷한 고민들이신 것 같고 사실 동네에도 이게 좀 있잖아요 저기 뭐 소나무 자활 소나무 공제인가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요거는 네, 아니 지금 부채밖에 없는 오늘만이 네 어떻게 소액 대출을 하고 이럴 실려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저 내부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아 논의가 안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 언젠간 진행을 할 텐데 어디에 네네. 먼저 집중하느냐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동네 내가 걸어서 집 앞에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는 공간에 이런 상담을 받고 그리고 같이 얘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뭐 토닥도 그렇고 네, 네. 소남성도 그렇고 그 동네에서 하고 뭐 토닥 같은 경우는 광역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남는 건데 이거는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출자자들도 모집을 해야 되겠고 기본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네, 네. 만들어 가는 건데 저희가 뭐 뻔한 거 왜 하냐라는 질문이신가요? 아닌가요? 뭐 그런 거 있죠. 뻔한 거 왜 하느냐?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그 뻔한 게 없어서 이 동네에 없기 때문에 당장에 저희도 뭐 빚을 막 냈었고 내봤고 그 이자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있고 네. 그런 것들 좀 우리 지역 주민이 소비해서 그 소비가 우리 안전망이 될 수 있는 경제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은 네. 사업입니다. 최근에 서울신문에서 청년 빈곤에 대한 기획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작업대출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부채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은 이제 포털에서 작업대출이라고 검색을 하면 검색 자체가 안 되게 해놨어요. 네, 작업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급전이나 소액을 빌리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이제 브로커가 붙어서 대출을 받는 거죠. 가장 첫 단계가 이제 내구재 대출이라고 하는데 내구재는 뭐 내구성 이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구제한다 이제 이런 뜻에서 내구재 대출이고 핸드폰을 개통하는 거예요. 개통해서 유심칩을 빼주고 뭔지 이런 그럼 대당 이제 얼마씩을 받는 이런 게 있고 2단계는 아예 브로커들이 이제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이렇게 해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이거는 아예 그 해당 청년이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생활비, 뭐 당장의 그 아까 얘기한 뭐 학자금 대출도 요즘은 다들 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 돈을 빌릴 데가 없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이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좀 그 기사도 생각이 나고 어쨌든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포부를 지금 밝혀주셨고. 옆에 두 분은 이제 시종일관 뚱한 표정으로 듣고 계신데요. 네. 사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에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